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부터 2021시즌 스프링 캠프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1년 만에 국내에 캠프를 차렸는데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시드를 열고는 단 한 번도 가을 야구를 하지 못한 삼성이 올해는 가을 야구를 할 수 있을지 출발선에선 감독과 선수들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서건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스프링 캠프를 시작하는 모습조차 바꿔놨습니다. 공항이 아닌 경산 볼파크에서 첫 만남. 21년 만에 국내 캠프에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어색할 법도 하지만 각오는 다름없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선수들 모두가 갈망하고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도 올해만큼은 깊이 읽고 연락하게서 가을 야구를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는 각오가 대단하고요. 전력 보강을 위해 어느 해보다 신경을 많이 썼던 삼성의 스토브리그. 특히 FA로 영입한 오재일이 합류하면서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일단 좋은 대우를 해주셨고 저에 대한 기대가 많으신 것만큼 제가 또 공격이나 수비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루 자리를 좀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 연고가 남쪽이라서 경산 볼파크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차린 캠프 환경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입니다. 아주 10개 구단이 같은 입장이니까 거기에 뭐 별다른 뭐 반응은 없고요. 저희 선수들 중요한 거는 저희 선수들이 비활동 기간에 준비를 철저히 잘 해왔고 체력 테스트 결과 전원 완벽한 수치의 결과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달에는 팀 자체 훈련에 중점을 둔 뒤 다음 달에는 한 번의 부산 원정을 포함해 9번의 연습 경기를 치러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1군 선수들을 중심으로 경산 볼파크에서 봄의 문을 연 삼성이 가을의 끝자락 포스트 시즌이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